검찰 특활비 문제가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656조 9천억, 657조 해당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법무부가 특정 업무 경비로 482억, 그리고 특활비로 80억, 그래서 모두 562억 원을 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요 예산이 정당한 것인지 오늘은 그동안 끊임없이 검찰 특활비 문제 추적해온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뛰어오셨죠? 네. 저도 국회에서 달려오고 우리 하 변호사님도 국회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헐레벌떡. 네. 오늘은 헐레벌떡 취재 편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지금 하고 오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기자회견. 네. 어제도 기자회견 하시고 어제는 검찰 특활비 문제 때문에 어제는 검찰 특활비. 네. 오늘은 무슨 문제로 오늘은 이제 하시죠? 뭐 산업 폐기물, 네. 뭐 의료 폐기물 문제가 폐기물. 네, 그 네. 농촌에서 심각해가지고 오늘 농촌 뭐, 살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법제도 개선 때문에 네. 오늘 오전에 토론회하고 네. 기자회견 방금 하고 뛰어왔습니다. 기자들 질문도 못 받고 막 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기자들이 저 때문에 원성이 자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 특정 업무 경비는 뭐고 또 특활비는 뭡니까? 특정 업무 경비는 네. 수사, 뭐 감사, 조사에 소요되는 실 경비라고 개념 정의가 돼 있는데요. 예. 기획재정부 지침에. 기재부 지침에. 사실 그래서 겹칩니다. 왜냐하면 예.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 활동에 쓰는 돈이고 네. 특정 업무 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에 쓰는 돈이다. 예. 수사가 겹치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겹치네. 검찰은 둘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특정 업무 경비도 쓰고 특수활동비도 쓰고 예. 차이는 형식적으로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높은 수사에 쓰는 거고 특정 업무 경비는 기밀성이 좀 낮은 수사에 쓰는 거다 이렇게 개념 정의는 돼 있는데 네. 실제 쓰는 걸 보면 그렇게 네. 쓰이는 게 아니라 특정 업무 경비는 카드로 쓰는 게 원칙이고 카드 특수활동비는 네. 현금으로 막 쓰는 돈이다. 실제 검찰이 돈을 쓰는 걸 보면 그렇게 네. 구분이 됩니다. 막 쓰고 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막 써도 되는 돈. 특정 업무 경비는 그래도 카드로 써야 되는 돈. 그러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국정원도 특활비 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검찰처럼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진짜 기밀 수사예요. 뭐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활동에 쓰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왜 청와대 상납 사건 네, 때도 네, 네. 그 상납을 한 게 업무상 횡령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활동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국정원 그걸로 다 처벌받았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판결을 보면은 그 국정원장 3명이 처벌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사실은 예, 예. 한 나라의 정보기관 수장 3사람이 한 같은 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거 어마어마한 예, 사건인데 예. 그 판결을 보면 국정원장 몫의 그 특수활동비가 한 4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연간. 예, 연간. 야.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박정희 네.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래서 헷갈렸어요. 저도 보다가 헷갈렸어요. 박근혜 정권 때 한 연간 40억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네. 그 돈도 그래도 국정원장이 뭐 금고에서 꺼내서 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국정원에 보면 위에 기조실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이 돈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기조실장한테 뭐 이런 데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가지고 와라고 네. 해가지고 돈을 전달받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약간 내부 통제 장치는 있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그냥 검찰총장 비서실 금고에 현금 쌓아놓고 뭐 쓴 걸로 지금 아니, 보여지거든요. 현금이 지금 아니 80억을 그리고, 도대체 아니, 국정원장이 아니, 40억 얼마나... 썼는데 네. 검찰총장이 더 썼어요. 80억. 현금을 더 썼어요. 네. 80억 중에 지금 검찰총장이 현금으로 쓰는 게 절반 이상이거든요. 검찰에 1년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지금 80억인데 그러면 검찰총장 절반 이상이 검찰총장이 네, 수시로 쓰는 돈이거든요. 야, 국정원장보다 사실은 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뭐 현금을 뭐 기조실장이라는 별도 그래도 직책 있는 사람한테 예, 얘기하고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예. 이건 자기 비서실 금고에다가 쌓아놓고 쓰는 거니까. 아니 그 비서실 어떻게 금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예, 총장 비서실에 금고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현금 80억을 그러니까,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돈봉투 만전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예, 예.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에 금고가 있다는 건 판결문에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검찰총장 비서실도 금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거액의 현금을 네. 금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검찰이 금고가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금고가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검찰총장 비서실이 네. 있다는 네. 이야기죠. 네. 그 지금 어쨌든 근데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은 482억을 요청을 했고 특활비는 이제 80억을 요구를 합니다. 이 합당한 요구라고 봐야 될까요? 특정 업무 경비는 아직까지 저희가 자료를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네. 검증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양도 많지만 네. 검찰이 뭐 그 문서 양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 6개월치인가밖에 공개를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특정 업무 경비는 아직 저희가 검증을 못한 상태고 특수활동비는 어쨌든 검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네. 기밀 수사에 쓰는 것 같지가 않다. 기밀 수사에 썼다는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본 판단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특수활동비 80억은 부당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요구다. 부적절한 요구다. 돈을 엉터리로 써놓고 돈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깎든지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사 중인데 법사위가 네. 특활비 관련된 예산 심의 예산 안건 심의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감시의 눈으로 이거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서 일단 홀딩해 놓은 이런 상황인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아마 뭐 한동훈 장관이 일단 네. 80억 특활비를 지키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마약 수사 이런 이야기까지 이상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 예. 어쨌든 지금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80억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전액 삭감 내지는 뭐 50% 최소 50% 삭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지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전액 삭감하는 게 네. 맞다. 지금 이수빈님께서 국민 세금이다. 예. 그리고 국민한테는 모두 공개해야 된다. 우리 돈이다. 예. 아 정말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 즉각 폐지하라 이런 말씀. 세금 도둑 눈먼 세금은 내 돈이다. 예, 다들 예전하고 다릅니다. 검찰 특활비 폐지되어야 한다. 수사도 기소도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인간들을 위해 검찰 특활비 있을 필요 없다.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179억 그리고 2020년에는 94억으로 줄어요. 그랬다가 2021년 84억 그리고 작년에 80억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2017년에 179억이나 검찰에서 특활비로 썼다는 건 저는 이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워.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네. 그 쓴 부총의 일부분은 자료를 불법 폐기해 가지고 네. 179억을 썼는데 그 중에 자료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한 장의 메모나 현금 수령증도 없다는 179억 중에 상당 부분이 없다는 거고 네. 사실은 그 검찰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이유는 그 2017년 4월에 터졌던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그때 워낙 문제가 됐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줄어든 거거든요. 네.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뭐 검사들이 뭐 회식하면서 네. 서로 돈봉투 돌리는데 썼다는 게 그때 드러난 거니까. 그러니까요. 특수활동비라는 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땡겨다가 그냥 자기들 만찬 먹으면서 현금에다 넣어놓고. 네, 나는 네. 그냥 필요할 때 수시로 뭐 갖다 쓰고. 밥 먹으러 나갈 때 그냥 100만 원씩 넣어 해가지고. 돌리고 뭐 어떤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도 돌리고 뭐 500만 원도 돌리고 1000만 원도 돌리고 이랬다는 이야기니까요.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우깡 사 먹고 이런 데는 다 간접세가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예,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그래놓고 시민단체들이 뭐 세금 뭐 잘못 썼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뭐 지금 내년도 예산도 뭐 다 삭감하고 뭐 청소년 여성 뭐 다 삭감하고 그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기 너 표 있어? 그러면 돈 줄게. 표 없는 사람은 빠져.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청년 예산은 있지만 청소년 예산 없고요. 뭐 노숙자 예산 같은 거 무슨 약자 복지 한다면서 노숙자 예산 다 삭감하고. 아니,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명확하게 돈을 엉터리로 썼다는 게 드러났는데 네. 자기들 거는 삭감 안 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삭감 안 하고 네. 이렇게 다른 예산들은 삭감하고 이러는 게 사실 너무 형평에도 안 맞고 말이 안 되죠. 사실. 아니 근데 179억이나 돈 엄청난 돈 아닙니까? 뭐 평범한 시민들은 만져볼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 돈을 그냥 자기들 금고에 넣어놓고 함부로 갖다 쓰고 중요한 건 증빙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불법 폐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제기
그래서 그거를 불법 폐기했다고 이제 뭐 모 단체가 고발도 했고 근데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계속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게 예. 이게 아,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 국민 세금 써놓고 국민 세금을 한 장의 증빙 자료도 없다. 네, 이게 정부 그리고 불법 폐기했다는 걸 법무부 장관 인정까지 했는데 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한동훈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불법 폐기했다. 불법 폐기했다. 불법 폐기하라고 교육을 시켰다라는 내용도 이야기했어요. 국회에서 교육 자료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꾸 추궁을 하니까 네. 왜 불법 폐기했냐. 그러니까 뭐 그때는 폐기하는 게 관행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나중에는. 그 폐기하라는 내용이 예. 교육 자료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아니 법을 다루는 예? 법을 다루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어? 그 불법 행위한 사람들 불러다가 조사하고 조사할 생각 기소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문제가 식으로 아니에요? 아니 너무 당당하게 예. 아니 뭐 그때는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했어요 뭐. 폐기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폐기하라는 내용이 교육 자료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예, 네, 네. 너무 심각하죠. 아니 만약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네. 전부 그냥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아니 구급공무원이 만약에 이랬으면 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다른 났겠죠. 기관이면 다른 네. 어떤 정부 부처에서 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네.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했다. 아니 그걸 관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아, 참,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왜 문제냐, 탄핵 왜 하냐. 에? 그리고 또 징계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뭐 그냥 그게 관행이었다라고 넘어가고 시민단체나 예컨대 이제 권력 외쪽에 있는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티끌만한 거 잡아가지고 그냥. 그럼요. 에? 그리고 이 불법 폐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돼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 2017년 5월에 됐을 때 왜 됐느냐.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이영렬 전 지검장이 예, 물러나고 예. 파격적으로 임명된 게 윤석열 전 지검장이었죠.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 이영렬 전 지검장이 4월 달에 돈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해임이 되고 네. 윤석열 지검장이 취임을 했는데 그런데 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돈봉투 만찬 때 썼던 특수활동비 자료도 폐기되고 없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폐기했겠어요. 당연히 후임지검장이 폐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증거 인멸에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사실은 관여 가능성이 네, 관여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지검장이 됐을 때는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감찰, 감찰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아. 대검하고 법무부 감찰이 예. 윤석열 지검장이 취임했을 때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없어졌다는 거죠 자료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아니 근데 시민들이 또 뉴스타파에서 많은 지역 언론들이 연대해서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큰 언론들이 잘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편의점처럼 이렇게 작은 이제 아까 이제 저기 화승수 변호사님 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아, 편의점이 빨리 백화점이 되지 해야 이런 사건들이 좀 예, 그렇죠. 명징하게 해결되고 처리될 텐데 아. 큰 언론들이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거의 보도를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종류로 지금 나눠지는 제가 이걸 보니까 예. 한국의 언론은 세 부류가 있다. 세 부류. 검찰 특활비를 보도하는 언론과 예. 불법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과 예. 아예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예. 예. 그다음에 법무부와 검찰의 해명이 나와야지 해명을 받아서 보도하는 언론이 해명만 해명만 보도하거나 예. 아니면 해명이 나와야 보도하는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예. 그런 그리고 일들이 보도를 해도 또 해명을 해명만, 잘 써주는 해명만 잘 써주는, 잘 써주는. 네, 그런 언론들이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홍보지 같은 아니죠. 수준인 예. 거지 뭐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하는 건지 뭐 취재 편의점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이 잘 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 없으면 안 쓴 거고 퇴내. 당연히 그래야 되죠. 사실은 네. 사실은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은 네. 잘못 쓴 거 드러났을 때 토해냈어요. 검찰은 과거에, 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해내지도 않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뭐 뻔뻔하게 뭐 예. 우리는 다 하나도 뭐 잘못한 게 없다. 뭐 특수활동비도 제대로 썼다.
뭐 근데 하나 하나 드러나면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인정하는 거예요. 가령 뭐 공기청정기 렌탈비는 예. 인정하고 환수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얼마 안 되나 얼마 안 되죠. 예. 근데 뭐 명절 떡값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명절 떡값을 쓴 게 한 2억 5천 되는데. 2억 5천. 그러니까 네 번의 명절이 있었거든요. 네 번의 명절에 쓴 떡값이 2억 5천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떡값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 박용진 의원이 예, 예. 국회에서 예. 박용진 의원이 떡값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해명을 했냐 이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화를 내지 말고 해명을 해야 해라. 되지 않느냐라고. 이거 화는 아니면 반박이나 해명을 해야 되지 않냐는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의도적인 것 봅니다. 예. 명절 떡값. 예. 명절 떡값이랑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근데 사실 명절 떡값이 맞거든요. 예. 누가 봐도 예. 명절 며칠 앞두고 예. 막 이렇게 나눠서 뭐 엄청난 돈들을 예. 그러니까 네 번에 2억 5천이니까 이거 더 어디다 썼겠습니까? 한 번에 한 번에 예. 6천만 원 이상을 예. 쓴 건데. 예. 예. 그러면 다 돈 봉투 돌린 거죠. 명절 앞두고 자기 밑에 있는 검사들한테. 근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뭐 자기들은 늘 그랬으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냥 봐 넘기거나 아 뭐 그럴 검찰 뭐 고생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9월 이게 그건가요? 대검 특활비 현금 영수증조차 없었던 2억 원 가량의 돈. 예, 그게 이제 2017년 9월은 이제 예. 어떤 시기냐면은 예. 4월에 돈봉도 만찬 터지고 예. 감찰해가지고 법무부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고 해서 예. 9월에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공문을 우리가 입수해 보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영수증을 잘 갖춰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영수증은 당연히 원래 남들은 다 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반 회사에서 그래서 2017년 9월부터는 다 갖춰라라고 자기들은 했고 예. 잘 하고 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주장했는데 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017년 9월 이후에도 네. 대검찰청에서 영수증이 없는 게 2억이나 있어요. 그럼 그게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해명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해명. 아니 영수증이 2억이 없는데 아무 해명이 없어요. 일반 아니, 회사 같아서 보면 민간 기업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 딱풀 샀는데 영수증 잘못해서 못 받았으면 회사에서 돈 안 줍니다. 네, 딱풀값 돈 안 줘요. 그냥 그러니까요. 자기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어떻게 검찰은 2억이나 되는 돈을 영수증도 그것도 자기들이 잘 관리하라고 공문 내려보내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2억이 없다. 비어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썼을까요? 영수증 없이 쓰는 돈 100% 이게 뭐 밥을 먹었는지 떡을 해 먹었는지 아니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현금 수령증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특수활동비라고 해도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소불위의 권력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근데 이렇게 해도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불법 폐기해도 그렇고 영수증이 2억이 없어도 그렇고 그냥 자기들은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자신감. 예. 자기들이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기소 독점을 하고 있고 뭐 감히 누가 검찰을 수사하겠느냐. 이 자신감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도 우리 검찰 출신 아닌가. 대통령도 쓴 돈 아닌가. 어차피 야야야 이거 저기 중앙지검장 시절에 대통령도 쓴 돈이야. 이거 뭐라고 못할 거야. 누가 뭐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어요. 누가 이걸 뭐.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큰 일입니다. 이 검찰의 이 무소불위한 권력 남용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일인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예? 뭐 파업까지 하면서 의사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그 난리를 쳐서 결국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수사권, 네. 따라서 전부 침묵하거나 그냥 꿇는 이런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언론도 뭐 언론도 사실 국회에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낭비했다 그러면 네. 아마 다 쓸 거예요. 아유 살벌하게 쓰 보수든 진보든 그렇습니다. 언론도. 예, 예. 근데 이건 안 쓰잖아요. 예. 그는 언론도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두려워하고 언론사 사주들도 그렇죠. 두려워하고 예, 언론사 사주들도 뭐 다 예. 끌려갈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든 예. 뭐 어디 다른 기관이든 예. 다 그러니까 진짜 무소불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이 예.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 통제 범위 밖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예. 특수활동비 문제가 너무 잘 보여주고 예.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같은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 검찰에 대해서는. 네. 그러는 거죠. 뭐. 다른 나라 검찰도 이렇게 막 특활비 펑펑 쓰고 그런 국민적 견제, 감시 견제 없고 이렇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른 나라 검찰도 수사에 이랬습니까? 필요한 돈이 있으면 카드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수증 예. 남기고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돈을 쓰지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활동비 80억을 다 삭감해도 네.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면 그거는 특정 업무 경비로 정 필요하다면 전환해가지고 카드로 써라. 네. 그 증빙을 남기고 예. 뭐 검증을 받고. 그런데 예. 지금은 뭐 현금으로 쓰면서 영수증도 그냥 한 장짜리 아주 조악한 영수증을 남기니까 검증도 네. 불가능하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사적으로 유용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개혁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검찰인 것 같아요. 수사배당 문제만 하더라도 여전히 손배당을 한다면서 야 네가 이 수사 이렇게 한다면서 컴퓨터 배당도 안 하고 사건 배당을. 그러니까 그게 뭐 참. 예, 진짜 아주 그 구태연한 방식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일선에 있는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네.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 같은 돈의 혜택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딱 특수부끼리만 검찰총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 실제로 그 돈이 80억의 절반 이상이니까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으로 또 검찰 조직 안에 나눠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그런... 많이 받는 사람과 그럼 더 거의 못 받는 사람과 그렇죠. 이 차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특활비 받으려는 사람들은 더 비굴하게 충성하고 그리고 이게 권력이 뭐 아첨하고 그 돈이 없다고 뭐 못 살 정도로 검사들이 물론 검사 월급이 많은 거 아니지만 네. 그런 거 아닐 텐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 생각하면 일종의 그 인정하는 거죠. 돈을 아. 주는 게 인정행인 거죠. 인정. 사실은 누가 뭐 조폭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조폭 두목이 예. 돈을 이렇게 봉투를 주는 거는 그렇죠. 내가 너를 인정한다. 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옛날에 정치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정치권도 예. 뭐 이렇게 정치 자금이라는 것도 뭐 예. 그렇게 다 그런 식이었죠. 보스가 이렇게 나눠주고 일본 같은 나라도 보스가 이렇게 예. 돈 나눠주고 그게 다 보스 정치, 돈 정치인데. 예. 근데 사실 검찰 조직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과연 이 돈이 없어서 뭐 생활을 못 하지도 않을 텐데. 또는 뭐 이 돈이 없다고 정말 뭐 자기가 수사를 못하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돈봉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인정 행위.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조직 관리, 예. 예, 검찰의 이제 상명 하복의 조직 관리 그렇죠. 차원에서 필요할 예. 때 돈을 풀어가지고 입막음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인정해 아니냐, 주는. 인정해주고 우리 식구야. 뭐 이런. 고생했어, 뭐. 진짜 무슨 조폭 두목 같은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인정의 일기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다는 게 현금으로 한다는 게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밥 한 끼 사주는 거 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요. 이거 네. 그냥 두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거 두눈 뜨고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낸 세금인데 피땀 흘려서 회식 시켜주는 번... 것까지 좋아요. 업무 주지로 뭐 회식이 할 수 있어요. 회식. 예. 아, 고생했다. 예. 수사 고생했다. 예. 내가 이 수사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고생했네. 밥 예. 한번 먹자. 예. 회식 시켜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예. 그럴 수 있다. 예. 뭐 회식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업무 추진비로 또 쓰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 특수활동비로 현금 동봉투를 준다는 건 이거는 약간 공공조직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거든요. 공공성을 네. 벗어난 행위. 일종의 이거는 정말 이렇게 뭐랄까 어떤 그런 인정하고 인정받는 어떤 특별한 관계. 네. 박절제님께서 매년 모든 특활비 특별 감사부를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비리 검사들 탄핵으로 하나씩 다 날려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십니다. 뭐 소리가 안 나온다는 주장인데 좀 체크를 제작진께서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13월의 특활비는 뭡니까? 이거 뭐 저기 연말정산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017년에 보니까 이렇게 매달 초에 이렇게 각 60개 넘는 검찰청으로 돈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절반은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비서실에 현금으로 옮겨놓고 쓰고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눠주는데 네. 근데 2017년 12월 초에 한번 나눠줬는데 12월 말에 한번 더 나눠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달 초에 나눠주는 네, 거는 네. 쭉 나눠주다가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 한 번 더 준 거예요. 네. 전국 60개 넘는 검찰청에. 야. 그러니까 보니까 돈이 남은 거예요. 돈이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국민 세금은 예, 예. 특히 이런 어떤 예. 약간 이런 돈일수록 이렇게 돈을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반납을 안 하려고 예. 한 번 더 뿌린 거죠.
그리고 그걸 일선 검찰청에서 쓴 걸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줘놓으니까 네. 자기들끼리도 또 나눠 가진 거예요. 진짜 알뜰하네요. 예, 네, 알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현금을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뭐 내려 보내주고 또 그걸 받아서 또 나눠 가지고 이런다는 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의 시각에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내부 감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시민단체가 지적을 해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돼서 검찰도 스스로 내부 감찰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걸 좀 도려내고 그게 상식인데 내부 감찰이 됐을 리가 있을까요? 인정을 안 하는데 내부 감찰을 했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뭐 국회에 자료를 낸 게 있는데 네. 그때는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돼 있는 지금 지청에서 저희가 문제를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감찰이 정말. 잘 됐을 리가 없죠. 그리고 뭐 야. 한동수 전 감찰부장 같은 경우도 뭐 네. 자기가 이런 걸 제대로 뭐 서류도 볼 수 없었다. 네. 캐비닛에 있는 서류도 못 봤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봤는데 이게 뭐 감찰이 제대로 됐을 리도 없고 사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수활동비의 절반은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쓰는 거거든요. 금고에 넣어놓고. 그럼 그걸 누가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검 감찰과장이 검찰총장 비서실 금고 열어보고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네, 방법이 네, 뭐. 민주당이 특검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게 뭐 아직까지 미적되고 있네요. 요거는 일단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느냐가 일단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삭감을 하면 특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뭐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이 뭐 법무부나 한동훈 장관 저항이 밀려가지고 만약 삭감을 못한다면 사실 특별검사 도입도 어렵다고 보고요. 삭감을 한다면 그러면 미래의 것은 삭감하고 네. 과거의 것도 다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진상규명 해보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지금은 요 11월에 네.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네. 내년 2024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이 삭감되느냐 안 삭감되느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부당하고 이런데 사실은 검찰개혁이 큰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단계별로 보자면 사실은 이런 것부터 특활비부터 맞습니다. 없애고 네. 그다음에 그 수사권 배당하는 것부터 컴퓨터 배당으로 바꾸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 오히려 더 쉽게 검찰개혁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수사권 조정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된 것도 일이죠. 하나도 없고 네. 저는 민주당의 이 전략 미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017년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 있고 5월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이 지시해서 감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다음에 허지부지 된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때 감찰해서 감찰 결과 발표하면서 네. 완전히 꼬리 자르기 해가지고 예. 딱 그 돈봉투 만찬 사건만 감찰한 거예요. 이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문제를 감찰한 게 아니라 돈봉투 만찬 사건만 감찰해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9월 달에 자기들끼리 내부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지켜지고 네. 그 제도 개선 방안 보면 현금 사용을 최소화라는 스스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지침을 내려보낸 검찰청장은 계속 현금으로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제대로 사후 관리하면서 네. 개혁으로 이어지게 못한 거죠 사실은. 왜 그때, 그랬을까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법무부 장관들도 계속 바뀌었고 네.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개혁의 순서를 좀 잘못 잡은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정보 공개시키고 네.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하고 이렇게 예산 개혁 같은 거를 좀 병행했어야 되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지만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놔두고 그냥 다른 부분만 덮어놓고, 건드리다가 네. 잘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역풍을 막고 네. 결국에 조건 교체까지 되고 사실 검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던 거거든요. 네. 그 돈봉투 만찬 사건 통해 가지고 네. 그게 그냥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네. 이게 그냥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네. 그 이후에도 그랬던 겁니다. 네. 그 돈봉투 만찬 사건 같은 게 늘 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부분을 그게 검찰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데 그걸 검찰개혁의 어떤 고리나 계기로 삼지를 못하고 그냥 그게 그냥 유야무야 되게 했던 것이 저는 문재인 정권이 좀 실책을 했다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그러니까 점이죠. 참 그
개혁한다고 소리는 이게 사실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 구석진 교수님 모시고 기재부 관련돼서 재정 개혁 문제를 중요하게 좀 들여다봤는데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임하고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려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걸 한번 그때 얘기도 많이 예, 굉장히 쫄았다가 석 달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잘 모르네. 해보니까 예,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재정개혁 하나도 못하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게 휘둘린 그런 촛불 정부의 결과를 낳았고 정권교체까지 이렇게 당하고 예. 안타깝죠. 뭐 그것만 생각하면 막 아우, 자다가도 화가 나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잘해야죠. 굉장히 낙천적으로 바뀌셨어요. 아니, 낙천적인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변하니까 정신 건강이 좋으니까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화는 그만 내는 것으로 네, 화는 그만 예. 내고 열심히 그냥 검찰 특활비 폐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지금은 예. 예컨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말 그 이런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꼭지를 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시민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시민단체 취급이다 하고 뭐 저 사람들은 맨날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로 하고 주류 언론들이 하나도 다루지 않으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방식으로 가면 정말 심각할 것 저는 같은데요. 저는 좀 민주당에서 이걸 삭감하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굽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권력기관 특활비 TF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고 지금 김성원 의원이 TF 단장이고요. 네. 어제도 김성원 의원이 저희 의견서 받으러 나왔었어요.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데 그래서 TF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네. 또 어제 그 원내 수석 부대표인 박주민 의원도 같이 나와가지고 저희 의견서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저는 삭감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혹시나 민주당 안에서 이런 삭감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좀 비판도 해주시고 결국에는 아마 저는 민주당이 이게 당론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뭐 아무리 TF가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찰 특활비는 이번에 삭감한다. 당론으로 정해야지 삭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의지가 지금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삭감이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이전의 잘못들도 좀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삭감이 안 되면 참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제 기자회견 하셨는데 연말까지 계획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지역별로도 지금 시민단체들이 입장문을 내고 있어요. 어제부터 해서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내일도 뭐 아마 또 뭐 그 관련된 민주당 TF 회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있으면 저희가 이제 계속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상황도 체크하면서 또 외부에도 좀 알리고 뭐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또 해 나가려고 하고요. 이게 뭐 지금은 뭐 다 계획해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실 하루하루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이 검찰 특활비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예산 문제들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때그때 대응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하여튼 많은 의원이라든지 전화해야 된다. 민주당 지도부에 좀 의견을 민주당 당원이신 분들은 당 내에서 좀 의견을 내주시고 당원이 아닌 분들도 또 민주당이 아닌 다른 야당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여론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그 국회가 증액은 못하지만 삭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삭감 권한은 갖고 있기 때문에 깎는 건 할 수 있다. 다수당이 깎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깎는 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액은 어려워도 깎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80억 꼭 깎아야 된다. 저는 다른 예산이랑 이걸 거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네. 제가 사실은 그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모셔다가 얘기 좀 확실하게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딱 문장가 놓고 협상하는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끝나야 인터뷰할 수 있지 그전에는 인터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매우 부당하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평소에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특활비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뭐 지청장이 셀프 수령을 한다거나 부서별로 나눠 먹고 연말에 몰아쓰고 격려금으로 주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전부 기밀수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밀수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예, 기밀수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거를 멋대로 그냥 쓰고 있다. 국민 세금을 영수증 하나 없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현금으로 거액의 특활비를 관리하던 실무자들이 또 다 대통령실로 가 있고. 에? 되게 기묘한 일이죠, 이게. 매우 기묘하네요. 매우 기묘한 일입니다. 특활비 쓰던 팀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딱 대통령실을 간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특활비 인수위 때부터 같이 찾아보니까 인수위 때부터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가 예. 대검찰청의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약간 좀 관리 책임자라면 예. 이게 검찰총장 비서실로 예. 절반 정도는 현금화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데 예. 그럼 검찰총장 비서실의 비서관 예. 4급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6급 검찰주사 예. 그다음에 뭐 실무관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 관리를 했을 텐데 예. 그분들이 다 그대로 대통령직 인수위 거쳐가지고 용산 대통령실로 다 옮겼습니다. 4급 비서관은 지금 1급 부속실장이 됐고 예. 6급 검찰주사는 3급 행정관이 됐고 예. 그 실무관이라고 다 승진했네요. 옛날에 기능직 10급이라고 예. 했는데 실무관부는 지금 5급 행정관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승진했네요. 엄청나게 예. 그것도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예. 다른 데하고 급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간다는 건 참 면구스러운 참 기묘한 일이죠. 기묘한 일이죠. 기묘한 일이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 씀씀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네. 이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부당한 국민 세금의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 눈감아 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검찰과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예. 해야 되고 버텨야 된다. 네, 예, 예, 깎는 건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쭈지 못했는데 꼭 해야 되는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끝까지 이걸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을 지키려고 한다면 네. 저는 민주당이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에 국민의힘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었거든요. 만장일치 당론으로. 아~ 그 당시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네. 검찰이 시작하니까 네. 검찰 특활비 특검법을 그때 만장일치로 발의했었어요. 예. 최교일 전 의원이라고 예, 예. 아, 그 법무부 예. 검찰국장도 하고 맞아요. 그 양반이 예. 발의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아니시죠? 국회의원 아니 사람 말고 그 법안은 이제 죽었죠. 왜냐하면 저기 예. 2017년에 발의한 거니까 예. 이제 그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 예. 어쨌든 그랬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이슈를 더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좀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는 열심히 하는 김승원, 박주민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인데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에게도 종종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단독의 기쁨을 예, 편의점 손님들에게도 단독의 기쁨을 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